네, 오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20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온화해지는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18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건조한 대기에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손 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행할 독감은 특히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